때 봐. やっとこっち向いた。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입니다. 제가 봤던 러브 코미디 애니를 장르별로 구분하고 추천도를 매겨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침에 첫 번째 꽁냥 러브 코미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이 정립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르로, 보고 나면 주인공 커플이 꽁냥되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지는 은근한 달콤 청춘 러브 코미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만남, 가상연애 시뮬레이션 원룸. 고조군 인기많은 미소녀 키타가와 마링어의 두근거림 가득한 코스프레 스쿨라이프. 그 디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그 외에는 귀엽기만 한게 아닌 시키모리양, 괴롭히지 말아요 나가토로양, 아마가미 SS, 힘내라 동기짱, 쌍카레야,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 모모쿠리, 월요일의 타와와, 어쨌든 귀여워, 사신도련님과 검은 메이드, 최근 고용한 메이드가 수상하다, 그래도 아유무는 다가온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 러브 코미디. 주인공 커플이 그 친구들과의 일상 혹은 초일상 속에서 조금씩 사랑이 커져가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의 노래가 유명한 우주인, 미래인, 이세계인, 초능력자의 학원 러브 코미디,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서로를 좋아하지만 자존심이 높아서 먼저 고백받기 위한 두뇌 싸움.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한국에서는 현재 흑염룡 짤로 유명한 흑역사의 진수,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그 외에는 월간 순정 노자키군, 워킹,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 서번트 서비스, 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워,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 코미양은 커뮤증입니다, 이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보았다, 게이머즈, 타다구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춘 러브 코미디. 단순히 사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두 사람 혹은 모두의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그녀의 실종을 깨닫는 순간 당신도 다른 세상에서 눈뜨게 된다, 엔들레스 에임마저 막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최고의 극장판 애니, 스즈미야 하루이의 소실. 세슌토와 우소데아리 악데아리. 자신의 신조를 관철하여 친구를 일절 사귀지 않았던 썩은 동태눈의 히키가야 하치만, 그의 의도치 않았던 청춘 러브 코미디.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この世界の誰一人見たことがないものがある手に入れるべきたった一人がちゃんとそれを見つけられるそういう風にできている. 토라도라. 그 외에는 사쿠라장의 애완그녀, 청춘되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리라이프, 타마코 마켓, 타마코 러브스토리, EF 시리즈, 트루 티어즈, 사랑은 비가 갠디처럼 잔잔한 내일로부터,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 기숙학교의 줄리엣, 전파녀와 청춘남, 약해 토모자키군, 리틀 버스터즈, 일주일간 친구,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 수염을 깎다, 그리고 여고생을 줍는다, 이 게임페인이 사는 법, 우리들은 모두 카와이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렘 러브 코미디. 아무리 봐도 주인공이 그렇게 매력 넘치는 건 아닌데 왜 걔를 좋아하는 여자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끝까지 이해하기 싫은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프로젝트 미싱키, 코드네임 고릴라, 승자는 치바현의 YC, 이세코이, 에로동인지 작가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 학년 1위 카스미가오카 우타하, 그리고 공기와 같은 매력의 카토 메구미, 그들의 게임 만들기 이야기,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엔딩이 보였다, 현실마저 공략해버리는 오타쿠 이야기, 신만이 아는 세계. 그 외에는 에로망가 선생, 그리자이아의 과실, 우리는 공부를 못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마산문의 리벤지, 여동생만 있으면 돼, 그녀도 여친, 나는 친구가 적다, 사랑과 거짓말, 야마다와 7명의 마녀, 내 여자친구와 소꿉친구가 완전 수라장, 여친 빌리겠습니다,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나를 좋아하는 건 너뿐이냐? 연애폭군, 사랑과 선거와 초콜릿, 온라인 게임의 신부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뻐꾸기 커플, 마요치키, 부부 이상 연인 미만, 내 뇌 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 코미디를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 아빠 말 좀 들어라,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이 있다, 내가 아가씨 학교에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 그녀의 플래그가 꺾이면, 푸른 저편의 포리듬,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정.
러브 코미디가 주로 남성을 타깃으로 한 작품이었다면 비슷한 소재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너에게 닿기를, 노다메 칸타빌레, 내 이야기, 후르츠 바스켓, 호리미야, 아우하라이드, 빨강머리 백설공주, 옆자리 괴물군, 뱀파이어 기사, 오늘부터 실령님, 늑대소녀와 흑왕자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이윽고 내가 된다, 황혼소녀 암네지아, 저스트 비코즈, 최종병기 그녀, 철아의 노래, 달과 라이카와 흡혈공주, 노부나가 선생님의 어린아내, 소꿉친구가 절대 지지 않는 러브코미디, 오렌지, 빙속성 남자와 쿨한 동료여자, 코모짱은 여자아이, 우자키 양은 놀고 싶어, 새 엄마가 데려온 딸이 전 여친이었다, 3D 그녀 리얼걸 등이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목록에 없는 작품들은 청춘 성장 애니로 분류되어 있거나 러브코미디 판타지로 분류되어 있거나 너무 오래된 작품이거나 영상을 만들다가 까먹은 작품입니다. 이상 오타크리에이터 만화선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